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지? 마가다락방. 그렇지. 마가다락방. 그러면 마가다락방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지? 성전. 그렇지. 성전. 성전 말고는 또 뭐라고 그랬어? 회당. 회당. 그렇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성전과 회당이 뭘로 뭐가 임하면서 성령 임하면서 최초에 뭐가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계셔야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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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고 뭐요? 지금도 회당이겠지. 아니면 성전이든지. 아, 그러니까 뭐가 오므로 성령이 오므로 최초에 뭐가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아,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고 그 사망 권세 배후에는 누가 있어? 마귀란 놈이 있는 거야. 마귀란. 그래서 아하. 그래서 가만 있어 봐. 여기는 뭐고? 교회고. 여기는 무슨 권세고? 음부의 권세고. 음부의 권세 배후에는 누가 있고? 마귀란 놈이 있고. 교회 배후에는 누가 있고? 성령께서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교회가 요새 상당히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조금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원자로를 외국에다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불란서로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거의가. 근데 이 어른이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설명을 잘 했는지. 왜냐? 본인이 지어봤잖아. 어디 계실 때? 현대 계실 때. 어디다가? 에? 저기 영광 그 다음에 고리 이런 발전소를 지었잖아. 무슨 발전소를? 원자력을. 그러니 뭐 짜자자자자작 설명을 하고 해서 이거는 간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 좋은 일입니다. 왜냐? 그 원자력 세계 시장이 한 120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처음 이 서울 사람들이 세긴 센 게 놀랄 일이 없어. 1200원이 아니고 얼마? 그 무궁무진한 시장에 드디어 한국이 당당한 선수로 이제 들어 입성을 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참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그러면 안 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니 내가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안 했어야 된다 그 말이냐고. 난 도대체 그 무슨 의미인지는 나는 나보고 또 어떤 분 웃긴다고 그러면 안 웃겼어야 되냐 그 말이야. 아니 나는 의도를 내가 알지만 그 좀 심사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건 당신이 그러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건 뭐냐 내가 그게 궁금해. 매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한 일이에요. 아주 국가의 경제 발전과 앞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엄청난 그 발판을 하나 놓으신 거란 말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항상 이게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은 장점이 있어. 돈이 많은 장점은 좋은데 관리하기가 조금 그 어려움이 있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주 불편한데 잊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어서 거지 부자가 길을 가는데 불이 나버렸어. 그냥 막 불이 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 아들이 딱 보더니 아빠 왜? 우리 집은 집이 없어서 불날 염려가 없어서 좋네요. 그래, 그런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은 다 그게 네 애비 덕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항상 음식을 잘 먹으면 잘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를 또 부지먹에 싸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점 속에 붙어 있는 뭐요? 단점이요. 그 단점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는 괜찮은데 신앙적으로 단점이 하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게 다 어느 나라였지 그게? 예?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동의 자금과 기술을 하고 연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겠냐 그거죠. 이제 뭔 말인지 눈치를 채겠지. 예, 예. 역으로 우리가 중동에 뭘 할 때는 또 우리는 또 뭐를 가지고 가려고는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대적으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권이 개입되고 그 밑에 영적인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원래 소문이라고 하는 건 뻥이 센데 여기 회교 국가에서 우리 한국을 타켓으로 삼고 한국의 회교를 집어넣으려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을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아, 좀 조금 이제 의식은 가져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교회들이 긴장도 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누가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 훌륭한 놈이 나와 내가 긴장되네? 그럴까? 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 근데 공자님이 딱 나온 거요. 공자가 나왔어. 긴장되네. 그러겠냐 이 말이요. 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 내가 원리를 풀어드릴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 무슨 비유? 예,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뭐에 따라서 맡겼어요? 능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맡겼어. 그러니까 이제 5개, 2개 하나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뭐 하여? 장사해서. 장사해서 했더니 몇 개가 남았어? 5개가. 그래서 몇 개 됐어? 10개. 이 사람은 2개. 그래서 4개. 만약에 이 사람도 순종만 했으면 몇 개 됐어? 2개. 그러면 3명 다 뭐를 들었어? 칭찬을 들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 이 두려움이 불순종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반대 감정을 집어넣으면 뭐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고 담대함에 뭐가 생겼고? 순종이 생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5개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다. 그 말도 되지만 주님이 오죽 알아서 줬겠냐. 그냥 나는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순종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주신이를 믿은 거예요. 주신이가 오죽 알아서 맡겼겠냐. 그리고 순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안 믿은 것도 되지만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나쁘다 이것도 되지만 주님을 믿냐 주님을 못 믿냐 그거요. 아멘. 예. 그러니까 불신앙은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도 불신앙이지만 주님을 못 믿어도 불신앙이요. 자 그러면 신앙과 불신앙을 같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요. 자 예수님이 이제 물 위에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 위에 흰옷 입고 걸어오고 머리 길면 뭐예요 그거? 예? 100% 뭐예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로 말하자면 뭐고? 귀신이고 유대인식으로 말하자면 유령이다. 그거는 뭐 거의 100% 유령이다 그랬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너희 주님이시다 스승이시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오라는 말을 믿고 그냥 뭐예요? 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입장을 베드로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어. 주시어도 오라 명하소.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고 장목사야 와라. 그때 내가 아이 빠져 빠져 빠지지 못 갑니다. 여러분은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 왜? 똑똑해서. 과학적 이치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똑똑한 걸 초월해야 되거든. 아니 과학적으로는 빠지지만 창조하시니까 오라는데 물 위에서 오라는데 못 갈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갔으면 그냥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네. 여지껏은 뭘로 왔는데? 믿음으로 잘 왔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고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가만 있어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없지. 그럼 어떻게 하냐? 빠져야지. 그래 빠져야지. 하고 빠진 거예요. 네. 빠지면서 주여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이렇게 세웠죠. 그때의 베드로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했으면, 가만 있어봐. 사람이 물 위를 가면 걸어갈 수 있냐? 못 거지. 그러면 빠져야지. 그럼 빠져야지. 근데 여지껏 왔잖아. 까짓고. 그렇지. 여지껏 왔잖아. 할렐루야. 여지껏 왔잖아. 그리고 갔으면 되는데 여지껏 왔잖아까지는 못 가고 빠져야지. 그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똑같은 상황에서 믿으니까 갔는데 불신앙을 하니까 못 간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되고 불순종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어둬 버렸어. 아,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뭘 했어야 되는데,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했어? 묻어두고 딴짓을 했어. 딴짓을.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 딴짓이라는 건 뭐냐, 적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달란트대로 살아야 되는데 적성에 안 맞는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가 뭐요? 재능이야. 아,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농사꾼은 농사를 짓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부여한 재능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거를 바꿔서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재능대로 안 살았다. 재능대로 안 살았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생각을 그냥 묻어서 본전만 남겨도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본전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를 도로 가져왔어. 하나를. 예,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죠. 이거 주님이 다섯 개 맡겼는데 장사했더니 다섯 개가 남았나이다. 열 개 받아서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가. 너 복받아라. 열 개. 그 다음에 두 개도 너 복받아라. 네 개. 하나의 사람. 이게 뭐라 해요? 말이 길어져.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했지 않으면 뭔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해. 벌써 대답이 길면 이거 벌써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내가 언제 묻어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 가는 천당이 있어 없어? 그치. 슬피 울며 이빨 가는 천당이, 그게 무슨 천당이요? 그건 보나마나 어디요? 지옥이지.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안 믿은 사람이요? 믿은 사람이요. 안 믿으면 한 달란트를 받지를 않지.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한테는 맡기지를 안 했지. 아하, 신자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회당 안에는 들어왔는데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당 안에는 있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교회당 안에는 같이 들어왔는데 교회당 안에서 교인이 있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인 사람은 교회고 머리가 아직도 사탄인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니지. 이해가 돼요? 자, 조금 이제 생각해 가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 떴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NSS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NSS라는 정보기관 속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를 아이리스라고 그래. 그 아이리스가
뭘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 위에서 지령이 내릴 때 대통령을 죽이라고 지령이 딱 내려오면 그거는 본인이 뭘 해야 되는데? 에? 거부해야 되는데 그 지령을 어떻게 했어? 받아들였어.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 북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건 괜찮아. 그 나라니까. 남한에서는 누구의 지령을 받아야 돼? 남한의 지령을. 그렇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남한에서는 누구의 지령을 받고 남한의 지령을. 북한에서는 북한의.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NSS 안에 있는 아이리스 요원이라고 그래.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한 게 솔직히 여러분이 바빠요. 제가 바빠요. 에? 바쁜 나도 아는데 한가운 여러분이 왜 모르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요? 응? 뭘 보고 사는 거요? 자,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가져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 지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령을. 그게 정상적인 교회야.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구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 마귀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리스 요원이라고요. 원리적으로 그렇죠. 원리적으로 똑같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바로 그리스도의 지시를 안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뭘 해라? 장사해라. 근데 이거는 묻어둬 버렸어. 그걸 갖고 왔어. 그리고 아까하고 개론 정리했어. 이때에 주님이 이놈을 팔아 가지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뺏어서 줬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줘서 묻어두려면 왜 줬겠냐? 차라리 어디다 넣어놓지? 은행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행에다 넣는다는 거요? 안 넣는다는 거요? 안 넣어놓지? 그것도 깨달아보면 보통 진리가 아니야. 왜 예수님은 은행을 안 넣어놓을까? 내가 이걸 연구를 해봤어 또. 자, 근데 요즘에 이제 기업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이 힘드는 게 기업 자체도 힘들지만 노사가 힘들어서 힘들어. 요즘에. 그러면 차라리 자, 1억을 은행에 넣으면 얼마쯤 나와? 한 달에. 넣어봤어야지. 1억을 은행에 넣으면 한 40만 원 나옵니까? 그래, 한 달에? 그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1억을 넣으면 40만 원 별거 아니지. 그러나 10억을 넣으면 400만 원. 100억을 넣으면? 오, 그러니까 1억 넣는 건 별거 아니지만 100억 넣으면 한 달에 4천만 원 어떻게 쓰고 써요? 그죠? 아,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낫겠어?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빼먹고 사는 게 낫겠어?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억이 없어봐서 그래요. 사업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어? 그 100억 가지고 사업하다가 뭐 해? 난린대니까. 그리고 또 뭐가 복잡이요? 노사가 복잡해되니까. 그러니까 신간 편하게 뭐 하는 게 나서.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이것 때문에 그래.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고 살면 나는 편하게 살아. 혼자. 그런데 그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여러 명이 살아. 아,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누구 하나는 편한데, 나 하나는 편한데 고용이 안 되니까 그런 갖고 뭐를 하면? 기업을 하면은 나와 더불어 여러 명이 사르니까 주님은 은행에 넣어놓는 스타일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벌써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을 여러분은 알기나 해서 그런 엄청난 뜻을 그래가지고 이놈을 뺏어서 여기다 뒀어. 자, 그때에 여기서 나온 고사 성어가 하나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근데 모든 말은 다 맞는 게 아니야. 시작. 그렇지.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아. 근데 다 맞는 것이 아닌 것은 빈익빈 부익부라면 하나가 열 개로 가서 이 사람은 몇 개 되고 열한 개 되고 빵 됐는데 그러면 네 개도 이리 가야지. 네 개는 안 가잖아. 열한 개 오고 네 개 오고 누가 많어? 11개가. 그러면 4개도 11개로 가서 15개 빵빵 되었는데 4개는 안 가잖아. 왜? 적어도 자기가 알돌이 야물딱시럽게 하고 있으면 안 뺏긴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크니까 뺏어 먹었다고 그래. 아니야. 이거를 이제 교회에다 넣어보세요. 큰 교회가 개척교인 뺏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뺏어갔다는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하니까 그것이 간 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적은 교회 다 죽여야 되는데 적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 주변의 교회를 다 문 닫게 한 것 같아도 안 해요. 그 옆에 우리 한기만 목사님 여의도 침례교회는 굳세어라 금순아처럼 잘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대로 순종해서 가고 여의도 침례교회는 여의도 침례교회대로 순종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여의도 감리교회는 여의도 감리교회대로 가면 그냥 그릇의 차이는 인정하자는 거지. 왜? 그분은 다섯 달란트 받은 분이니까 다섯 달란트처럼 하고 나는 두 달란트 받았으니까 두 달란트처럼 하고 나는 한 달란트 한 달 그냥 뭐만 하면 주님 뜻대로 자기가 할 도리만 순종해 가면 아무리 큰 교회가 옆에 와도 뭐 할 거 없다? 두려워하거나 떨을 거 없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미리 겁에 질려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큰 게 와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이 다 먹을 것 같아도요. 안 그래. 잘 보세요. 내가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센 놈이 뭐였던 것 같아? 공룡이야. 공룡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에? 공룡을 누가 이기겠어? 공룡이 누구한테 찍었어? 다 잡아먹어버리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공룡은. 다 잡아먹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 공룡은 없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공룡은 죽었어. 완전히 멸종돼 버렸어. 개미가 누구를 잡아먹었어? 개미가. 개미는 잡아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지금도 잔디밭에 앉지를 못해. 이놈의 개미들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약육강식이어서 큰 것이 적은 것을 잡아먹는다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인왕산의 호랑이. 인왕산의 호랑이가 토끼 다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뭐가 멸종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왕산에 가면 호랑이는 다 죽었는데 토끼는 지금도 뛰어다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닌 것은 내가 얘기했잖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제대로 뭐만 했으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 다섯 개 받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힘들어. 왜? 몇 개를 남겨야 되니까. 다섯 개. 하나 받으면 엄청 안 좋을 것 같지만 세상 편이요. 왜?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다섯 개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다섯 개가 남고 하나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왜 하나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가 남아? 자기 능력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를 남기려면 나름대로 아하 인생은 그냥 뭐 하면서 살면 된다. 최선을 교회가 크게 왔냐 안 왔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나름대로 뭐를 다 하자. 최선. 이게 텔레비전에 설교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뭐 아마 수백 명 목사님이 나와. 에? 수백 명. 요즘에 아주 이제 또 뜨는 게 우리 오영택 목사님 아주 그냥 떴어. 그런데 참 교인들은요 그냥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꼭 뭐를 해? 비교를 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달라. 에? 다 다른 것을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 나와 너를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내가 언제 우리 김문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봤어? 얘기 안 하잖아. 왜? 김문은 목사님은 김문은 목사님대로 아주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잘하고 어? 그분은 머리가 휘어서 그러지 빠지진 않잖아 또. 그 얼마나 그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에? 에. 근데 또 그분은 색
참은 고 숨 많은 사람보다는 묻어지. 그러나 나처럼 빠지는 것보다는 낫잖아 또. 할렐루야. 그냥 나는 나대로 하는 거지. 에? 그냥 그거를 뭐 하지 말자. 왜냐? 아무리 잘나도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그냥 하나님이 내게 쓰시는 대로 그냥 뭐 하고 살면 된다. 근데 내가 볼 때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꾸 위축해. 위축을. 아니 한 달란트면 어떻고 두 달란트면 어떻고 다섯 달란트면 어떻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대로 열심히 기쁨으로 충성해서 내가 받은 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교회가 왜 위축하냐 그 말이요. 아니 이슬람이 오든 신천지가 오든 흔천지가 오든 교회는 교회답게 가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오면 아니 우리 오야봉이 위축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위축을 해. 내가 그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마호메트가 온다고 해서 신경 쓰인다. 내 개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겠냐 그 말이야. 문제는 누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문제. 아 교회가 교회답고 시작. 그치. 교회가 뭐답고? 교회답고. 아 목사가 목사답고. 아, 재직이 재직 같고. 아, 성도가 성도답고. 그러면 하자 없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지탄이 되고 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냥 나는 나다우면 되는 거야. 내가 나답지 못하니까 자꾸 그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 누가 오면, 뭐라고 의식합니까? 그냥, 저는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요. 왜냐면 의식하면 안 되겠더라고. 자꾸 떨리고, 또 괜히 교만해지고. 아, 그냥, 해.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할렐루야. 그냥 해. 그냥 해. 뭘 떨고, 쫄고, 그래. 한 번은 경마대회가 열렸는데요. 말 8마리를 마구간에 지금 총을 빵 쏘면 이래야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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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막 달려. 그때 보세요. 세상에 안찌를 못하고 서서 달려. 서서. 하고 또 휘초리를 두드려 패 말을. 그러니까 말은 말 입장에서는 말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하면 아 뛰는데 왜 때리죠 뛰는데. 아 뛰는데 왜 때리죠. 뭐 또 때려 막 그냥 하고 다다다다다 두는데 똑같이 들어와버렸어 말이. 두 마리가 똑같이 들어왔어. 구분이 안 돼. 갖고 스크린으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푸잉 해가지고 윗니슬이 먼저 들어와서 있던 윗니슬이. 그래서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야. 1500분의 1초 차이. 그게 무슨 차이요? 그래도 차이는 차이죠. 네. 신문 났어요. 신문 났다니까 코끝에 승부. 내가 그걸 달력에다가 그거 뭡니까 그 코팅해가지고 그건 오려서 기사난 거 오려가지고 내가 갖고 다녀 지금도 가방에 있어. 거기서 내가 이 비유를 끝낸 거예요. 왜냐 그래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입술 두께 차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요즘에 아까 가방 루이비통 좋은 거 가진 분이 여기 있었는데 또 어디로 뒤로 물러났네. 아 성가대가 아니라 그랬구나. 여러분 루이비통 진품을 갖는 것과 짝퉁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차이 날 것 같지만 누가 그거 막 그렇게 신중하게 안 봅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오히려 진품 사서 그냥 그 카드 끊고 고생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짝퉁 들고 다니는 게 아니 누가 뭐랴? 이해가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 진품이 아닌데
어때요, 그래서? 네가 뭐 사줬냐, 이것은? 어? 그 마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마음만 정리가 되면요. 그냥 지금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수 믿어도 천국이 보장됐으니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땅에서 굶기시겠어? 아멘. 에? 에? 땅에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만 순종해보세요. 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어 내가 보니까. 에? 그 가운데 하나가 한 번은 새벽에 딱 일어나. 난 이제 딱 일어나면 그냥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날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날 보고.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근데 나한테 반말할 사람이 누구요, 이거? 어? 지금 나한테 누가 반말을 하겠냐고요. 아무리 어? 다 그냥 존댓말 쓰시지. 나도 존댓말 쓰듯. 그러니까 나한테 반말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 내가 잠든 것도 아니요. 분명히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잘 생각을 해보래, 나보고. 네 몸에 기름기가 많이 들어오면 굵은 혈관은 괜찮지만 모세혈관, 작은 혈관은 피가 끈적거리면 그게 피가 순환이 잘 되겠냐?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래.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간에 내가 부흥 강사로서 다니면서 맨날 먹은 것이 뭐예요? 회. 1등이 회, 참치, 뭐 한정식. 아니면 갈비. 아이고 얼마나 33대 먹었다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대접하는 사람은 평생 한 번 대접한다고요? 막 최고로 좋은 건 먹인다고 한두 끼지. 그래서 내가 이대로 먹다가는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안 먹고 그냥 풀, 과일, 야채 그렇게 먹어봤어. 아 그랬더니 세상에 살이 쪽쪽 빠져가는데 제가 지난번보다 얼뚱 날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님 날씬해진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할렐루야컵 전국 교회 대항 축구 시합에서 우리 중문교회가 또 우승을 했는데 내가 본선에서 세 골 넣어가지고 MVP 먹은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누가 느라고 대중무양이구만요. 대중도 느끼는 쉰 줄 아냐? 뭔 말을 해도 너는 항상 삐딱이냐 이렇게 늦다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다 이러면 좋으리 엄마. 아이고 누가 느라고 대중무양이야. 그러면 저쪽 편이 느라고 가만히 있겠냐? 내 코팅이 받아가지고 나 쌍코피 터져서 그날 헤딩하다가 쌍코피 어? 그래 감히 저를 나를 갖다가 헤딩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 내가 잘못되면 한국 교계에 지장이 있죠. 야 운동하다가 쌍코피 터졌다니까 그냥. 아 이 나쁜 놈들이 운동할 때는 딜이 딱 까놓고 끝나면 또 사인해 달라고 그래. 예 이놈아. 왜?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냥 몸이 가벼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건 여러분은 몰라. 나만 알아. 내가 내 살을 만져보면요, 촉촉해. 아, 그거 참. 나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 안 해. 나는. 먹되 너무 심하게 먹지 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건 저는 거의가 대접이잖아요. 여러분은 거의가 해먹고. 그러니까 대접은 좋은 걸로 말라. 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어. 두 번째 하나님이 날 보고 또 네 몸을 너무 달게 하지 마라. 제가 하여튼 그냥 이 저 단팥빵 이런 건요 아주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건 한 두 개 또 먹어야 돼 내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것도 내가 팍 줄였어. 밀가루도 좀 줄이고. 아 그랬더니 그렇게 몸이 좋아지더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내가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먹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건강이 약해져서 쓸 수가 없겠지. 이해가 돼요? 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염려할 거 없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지. 교회가 뭘
무슨 뭐를 두려워할 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끝발 좋은 신이 어디냐 이 말이야. 뭐를 겁내고 두려워하고 땜데. 아멘. 네. 어, 그렇잖아.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사도 바울이 뭐를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를 두려워했어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진짜와 가짜는요 다 구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벌써 두려웠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어떤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설령 내가 적은 교회가 뭘 두려워하냐고. 왜 그게 적은 교회예요? 야물딱 싫은 교회지. 뭔 말인지, 아니 무슨 뭐 버스가 뭐 차가 버스다고만 비싼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비싸.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그게 뭐냐? 자, 그 당시의 목사, 지금이니까 목사지.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목사는 뭐라고 그래? 사도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러니까 뭐 같으면 되는 거요? 사도 같으면 된다. 아멘? 예, 네, 그래. 사도가. 고린도, 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봐봐. 고후 12. 찾을 것도 없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만. 아이고. 예. 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을. 그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첫째.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그 다음에 능력이라. 이게 표요. 이게 표. 그러니까 목사님 뭔지 아는 목사님은 참는 거요. 그냥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네. 모든이니까 모든 것에서 뭐 하는 거요? 그래, 목사는 모든 거에서 참는 거다. 시작.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참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그냥 참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은혜 받고 다 좋아하고 다 제 팬이겠습니까? 때로는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지옥 아무 상관없어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세 사람 다 있어요. 내 눈에 안 띄어서 그러지 솔직히 왜 엮었어? 맞아요 틀려요? 뭐 나보고 웃긴다고만 했었고. 근데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어. 웃기는 건 쉽냐? 웃기는 건 쉽냐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웃기기만 하냐? 응?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잘 쫓고, 어? 방언도 터지고, 어? 전자하는데도 부흥이 하는데 동성기도 시키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나가다가 메모를 하네. 목사님 너무 감사해. 내 오늘 밤 기도하다 방언 터졌어요. 어? 어제 오늘 낮에도 안수 오는데 몇 번 방언 터지고. 너 네가 안수 오면 방언 터지냐? 방언이 터진다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그에게 지금 전이 되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계신다 이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뭐가 터져버렸어? 방언이 터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야 뭐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지만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해. 하나님 주신 나쁜 게 어딨어. 참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표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능력이. 이것이 사도가 요즘 목사가 가져야 할 표인데 표가 없어. 이 표가. 자, 그러면 재직이 가져야 할 표가 뭐요? 성도가 가져야 할 표가 뭐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아니지? 어? 어, 그렇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 믿는 자들이 누구요? 그렇지.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무슨 도구를 막이 해라,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에게 성도의 표를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성도를 하지 말고 성도의 표를 가지고. 그게 성도가 성도다운 거죠. 아니 그러면 또 하나 부르면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요,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성경적이요.
그런데도 저걸 읽으면서도 뭘 듣는지 나는 그것이 또 이해가 돼, 진짜. 아니, 저거 보세요, 저거. 어? 저거 보세요. 보세요. 예? 우리가 불신자는 누구의 자녀였어? 그걸 지금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자녀로 바꿀 때?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뭐 하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오만 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할 거 아니요. 그거를 막으려니까 우리에게 뭘 줘야 되겠어?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놈을 제어하려니 우리에게 뭘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표적이. 그 봐, 표적 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쫓는 표적이. 왜? 이걸 영적으로 해야지 이게 이쪽으로 신분이 변화가 나올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오.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앗을 주워먹어서 환란을 가져와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를 바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요? 못하신 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를 바치라 한 게 잘하신 거요? 못하신 거요? 무조건 잘한 거지. 하나님이 못한 게 어딨어.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런데 봐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양은 하늘이라는 산에 예비해 놨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삭에게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잖아. 아멘. 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식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뭐 주려고? 축복을 해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솜씨요. 아멘.